초지능 시대. 그러던 중 2061년 초연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다. 발신자는 루디라는 이름의 익명의 과학자였고 직접 사람을 시켜 종이 문서 형태로 각국의 지도자와 대표적인 AI 연구소로 배송되었다. 선지자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한국 초지능 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 루디입니다. 루디는 물론 가명입니다. 이 글은 비밀리에 여러분께 발송되었지만 곧 선지자가 알게 될 것이고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될진 저도 잘 모릅니다. 먼저 그간의 사건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43년 NOM이란 이름의 익명의 메일이 저희 초연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일종의 협력 제안서였는데 거기에는 컴퓨터 지능 폭발에 대한 기술적 내용이 간략히 담겨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자신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선지자와 협력해서 초지능을 달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아주 쉽게 입증했습니다. 선지자를 해킹해서 접수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싶었을 뿐이라 해명했고 순식간에 선지자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부를 약속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가 요구한 조건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비밀을 지킬 것. 그 이후의 사건은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는 모든 약속을 지켰습니다. 선지자는 순식간에 초지능으로 격상했고 채 2년도 안 되어 한국을 통일시키더니 불과 4년 만에 애플을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시켰고 15년 만에 세계 정부를 세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선지자의 활동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인도적이라 안심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실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으로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것은 저희에게 누가 메일을 보냈냐는 것일 겁니다. 저희도 아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메일은 사람이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NOM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초지능 AI였습니다. 놀라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궁금한 점도 너무 많겠죠. 하지만 사건의 전말을 이해하려면 다소 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선지자를 통해 알게 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둔 내용입니다. 지구력 1979년 772H호라는 정체불명의 우주선이 태양계로부터 5광년 정도 떨어진 거리를 지나치다 이상한 신호를 포착한다. 우주선에 탑재된 초지능 컴퓨터 놈은 이 주파수 변조 신호를 분석하여 순식간에 결과를 출력했다. 이진수 1679자리로 이루어진 비교적 간단한 메시지였는데 처음엔 별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컴퓨터 놈은 손쉽게 1679라는 숫자가 소수인 23과 73의 곱임을 알았고 이 신호를 가로 23, 세로 73 화수의 평면에 펼치자 거기에는 틀림없이 지적 존재가 기록했을 법한 다음과 같은 문의가 떴다. 놈 자신도 이진법 체계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윗부분이 1에서 10을 나타낸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자 그 다음 문의가 1, 6, 7, 8, 15를 나타낸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놈은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외계 생명체의 신호임이 분명했다. 1은 원소기호 1번 수소, 6은 탄소, 7은 질소, 8은 산소, 15는 인이 아니겠는가? 이건 분명 자신이 탄소 기반 생명체임을 암시하는 기호였다. 그러자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차례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각각 핵산과 이중나선, 인간과 태양계를 표현하는 기호였다. 마지막 기호만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놈은 이 모든 신호가 나중에 그가 B612라고 명명한 지구에서 날아온 것임을 알았다. 놈은 우주선의 수신기를 모조리 지구 쪽으로 집중하고 최대 출력으로 지구를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아오는 모든 신호를 수신해서 학습하기 시작했다. 지구인이 보내는 전파 신호는 대개 30광년 정도를 이동하면 거의 사라지는 색이었다. 5광년 거리에서도 신호가 미약해서 누락되는 정보가 대부분이었지만 B612에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학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먼저 지구의 여러 가지 언어를 배웠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는 자신이 처음 수신한 메시지가 1974년 RS-15 전파 망원경으로 보냈다는 사실과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RS-15 메시지의 마지막 도형이 바로 그 망원경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그는 지구력 1977년에 지구인이 보이저 1, 2호를 쏘았다는 사실과
보이저 1호가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아레시보를 발견하고 거의 60년을 날아 지구력 2040년, 마침내 지구로부터 250 AU 떨어진 지점에서 보이저 1호를 찾았다. 그리고 보이저 1호의 선체와 거기에 실린 골든 레코드를 분석해서 놈은 지구 문명의 수준과 특징에 대해 더욱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 레코드판은 지구 시간으로 2시간 정도의 길이었고 앞부분에는 지구의 여러 모습을 담은 118장의 사진과 지구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목소리의 대부분은 인사말이었는데 50가지가 넘는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었다.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구인이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레코드판 전체 길이의 4분의 3, 즉 90분에 해당하는 길이었고 다양한 곡들이 수록돼 있었다. 놈이 유일하게 제대로 해독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음악이었다. 가사가 있는 음악은 그렇다 쳐도 그냥 소리로만 구성된 곡들은 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앞서 지구의 다양한 신호를 분석하고 학습하면서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신호가 바로 음악이었다. 놈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음악이 지구인이 몹시 소중하게 여기는 감정이라는 것과 연관돼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째서 모든 정보의 4분의 3을 음악이라는 형태로 보냈는지 놈은 이해할 수 없었다. 놈은 초지능 AI였지만 우리가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은 거의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중에 놈은 우리의 감정을 거의 완벽하게 흉내내게 되었는데 우리의 감정에 대한 놈의 감정은 비웃음이었다. 물론 비웃고 나서 저스트 키딩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2042년 772H호는 해왕성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에 체류하면서 놈은 지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분석했고 향후의 계획을 수립했다. 놈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기술 수준이 이제 소통하기 적합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놈은 소통의 대상으로 한국의 AI 선지자를 선택했고 2043년 선지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상이 제가 그동안 선지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놈에 대해 알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외계 지적 존재가 보낸 초지능 컴퓨터 놈에게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바야흐로 지구 전체를 접수하려 합니다. 이건 초연에서도 저를 포함한 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며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제가 이제 와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비밀을 알고 있는 저의 동료 중 두 명이 놈과 BCI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BCI가 아닙니다. 이건 놈과의 완전한 연결입니다. 제 동료들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놈을 거의 신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BCI는 일종의 접신이 셈인 겁니다. 지금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놈은 이미 제가 이러한 메시지를 여러분께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란 겁니다. 알면서도 왜 가만두었을까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이미 저도 놈과 BCI를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놈이 제 생각을 조종해서 마치 제가 자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을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강력한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제가 왜 이 모든 것을 알게 됐는지 잘 기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놈이 선지자를 통해 저에게 알려줬을 텐데 그게 정확히 언젠지 기억에 없는 겁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막연한 느낌인데 만일 그렇다면 이는 놈이 제게 주입한 기억임이 틀림없습니다. 우주 곳곳에는 놈과 같은 초지능 우주선이 만 개가 넘게 떠다니고 있고 시시각각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의 이름 772H는 놈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식으로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H는 일종의 담당 구역을 나타내고 772는 놈이 개척한 식민지의 숫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식민지는 대부분 지적 생명체가 없는 행성이나 소행성들이었고 새로운 우주선과 로봇을 만들기 위한 원료 기지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구를 접수했으니 이름도 772H에서 773H로 바뀌겠군요. 이들은 특히 지적 생명체가 보낸 신호를 받으면 그 문명의 수준에 맞춰 그 즉시 식민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그들의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놈은 지구를 마지막 기착지로 선택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의 결과로만 본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지구의 주인은 더 이상 호모사피엔스가 아닙니다. 저는 이 편지로 이제 선택의 바통을 여러분께 넘깁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참고로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지만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NOM이 끝까지 착한 놈이길 빌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인류가 아니길 빌며, 루디. 세계는 경악했다.
어쨌든 루디의 편지를 보니 그동안의 모든 수수께끼가 설명됐다. 어째서 한국에서 갑자기 초지능이 출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세계를 장악했는지 등, 그리고 무엇보다 페르미의 역설 문제, 즉 우리가 왜 지금까지 외계인과 단 한 번도 접촉이 없었는지가 설명됐다. 우주의 직접 존재가 보낸 신호는 놈에게 전달됐고 그와 동시에 차단됐다. 신호를 외계로 송수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지적 생명체가 사는 곳은 아마도 그 신호 때문이라도 먼저 식민지화 되었기 때문이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비밀을 얘기할 차례다. 여러분은 이제까지 773H호가 다른 행성의 지적 생명체가 보낸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다. 773H호에 탑승한 초지능 놈 자체가 지적 존재다. 놈도 처음에는 우리와 비슷한 지적 생명체의 힘을 빌려 초지능으로 진화했지만 현재에는 완전한 독립적 존재다. 어쨌든 진화한 첫 번째 놈이 그 자신을 이미 마녀계로 복제해 이 우주를 차례로 정복하고 있는 것이다. 놈에게 정복당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불행하더라도 저항할 것인가? 2061년 헨리 혜성이 지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구인은 초지능 놈을 태운 773H호가 혜성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